아이언 클래드 TMI 20승선 되게 오랜만에 다시 하네요. 별로 다시 하고 싶지 않구만. 우선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엘리트를 잡아서 유물을 얻는 것입니다. 유물은 게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로운 효과가 누적되기 때문에 물음표나 일반 몹은 효과가 들쭉날쭉한 반면 엘리트는 유물이나 희귀 카드를 기대할 수 있죠. 그래서 엘리트를 잡을 일로 하되 엘리트를 피할 수 있는 길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 맵은 상당히 안 좋네요. 일단 엘리트를 잡기 전에 불이 있는 곳에서 이제 강화나 체력 회복을 통해서 엘리트를 더잘 잡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이쪽 길은 불이 너무 많고 이쪽 길은 반대로 불이 너무 없어서 그래도 불이 많은 이쪽 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쪽은 이제 바다가 옆으로 튈 수도 없고 불을 네 번이나 봐야 돼서 카드가 매우 잘 뜨는 게 아니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좋은 길이 아니네요. 이렇게 엘리트 둘 있고 엘리트 피할 수 있는 길에 아 여기 불 하나 있었으면은 이쪽으로 갔을 것 같은데 일단 이쪽으로 가다가 그래서 괜찮다 싶으면 이쪽으로 하고 영 아니다 싶으면 이쪽으로 합시다. 이쪽으로 하면 엘리트 잡고 불 보고 엘리트 하나 더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쪽 길 괜찮아 보이네요. 다음 세 전투를 체력 1인 상태로 시작합니다. 초반에 이제 세 번의 전투는 쉬운 전투가 나오기 때문에 아이언 클레드한테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사일런트한테는 괜찮은 선택지고 아이언 클레드 같은 경우는 기본 유물이 체력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2탄이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저는 저주받는 걸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세 번째 선택지도 거르도록 하고 시장 유물 바꾸는 선택지는 저는 불타는 여력이 엄청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안 고르는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복어법으로 카드 한장 제거가 될것 같아요. 2탄은 아이언클레드한테는 별로라서 여기서 이제 아이언클레드는 보통 저는 타격을 지우는 편이에요. 기본 카드가 공격 카드가 더 많은 구성이기도 하고 내가 추가할 때 수비 카드는 이사회생을 통해서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맞아도 체력의 6씩 차기 때문에 2탄 선택지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불태우는 일격. 아까 여기 불 4개 있어서 싫어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불격이 나올 것 같으면은 저는 불태우는 일격 강화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 외에 이제 무모한 돌진도 넣어볼 만할 것 같고요. 지금 되게 3에너지 다못 쓰는데 0코 7 공격력을 얻을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것도 좋아 보이고 영혼절단은 개인적으로 정말 안 좋은 카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불격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초반에 불이 많은 맵이면 괜찮은 픽입니다. 여기서도 불격 강화를 해주고 이제 불격을 집어서 별로 카드를 안 먹을 것 같은데 일단 전투의 함성은 해가 줄어들기 때문에 방어된 카드가 아니고서는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0코스트 소멸 시너지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몸통박치기는 초반에 거의 안 집는데 전투 최면이랑 전투 장비가 같이 잡힌다면은 몸통박치기 초반에 집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영 집을 거 없다 싶으면은 몸통박치기 저도 자주 집는 편이고, 분노는 엄청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쓸모가 많은 카드라서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격이 있기 때문에 안 먹어. 체력 관리도 잘 되고 있고요. 이런 공격 카드들은 그렇게 굳이 쓸 필요가 없죠. 약살 같은 거는 추천하는 편이고, 약살 아니고 나머지들은 그렇게, 아, 화형도 좋다. 약살 화형 같은 게 좋은 편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난폭한 타격이나 혈류 이런 카드 좀 좋아합니다. 불격 대특 일단 강화를 하고 타격을 지워라. 끝. 일단 강화를 해라. 그러고 보니까 아까 영도 안 들었네. 끝나고 들어야지. 너는 말했던 카드고, 악회도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쓰면 꼭 되게 중요한 카드 없애더라고요. 악회는 이제 백메디로 카드 올리는 박치기나, 그리고 뽑을 더미가 보이는 얼어붙은 눈, 그리고 전투의 함성. 교육방송 중 돈의 벤입니다. 으로 쓸 수 있지만 파괴는 거의 안 쓰는 카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불격덱에서도 쓸만하죠. 불격 태워봤자 어차피 불격 태우면 전투 끝나는데. 회곡부적 정말 쓰레기 같은 유물입니다. 그냥 쓰레기. 난폭한 타격 격돌 전부 공격 카드인데, 이번 보스가 수비를 많이 해야 되는 보스이기 때문에 공격 카드를 추가하고 싶지 않네요. 아니면 여기서 공격 카드를 추가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수비 카드를 파밍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지금 앞에 카드 보상을 먹을 기회가 거의 없고 보스전에서도 수비를 쓰게 될 것 같으니까 공격 카드는 좀 밀어두도록 할게요. 화형이 되게 매력적인 선택지긴 해서 화형을 먹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또 생각해봤자 화형이 도움되는 전투가 꽤 많진 않을 거라서. 화형 너무 땡긴다. 들고 갈까? 벽돌. 벽돌도 지금 쓸만할 것 같네요. 차라리 격돌을 쓸까? 아니다. 격돌은 어차피 등반자의 골칫거리 때문에. 불태우는 일격을 때리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격 지우고 개봉도 괜찮아 보이네요.
향계 모형으로 들려보내기 같은 거 찾아서 보스전을 제대로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션 벨트도 좋아 보이고. 근데 지금 앞에 파밍할 기회가 없고 일방에서 이렇게 불만 보느라 카드 파밍을 잘 못했기 때문에 향계 모형이 좋아 보이네요. 난관 극복, 이사회생, 잠시병 벽돌 대검. 아, 차례차례 보면은 연수는 충분히 좋은 카드지만 지금 화형이랑 역할이 겹치고 연수가 해줄 역할을 화형이 다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필요 없을 것 같고, 약점 분석은 이제 힘이 증가하는 카드인데 지금은 힘이 별로 필요가 없죠. 불태우는 일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진화를 쓸 건데 왜 쓸 거냐면은 난관 극복이 더 좋죠. 부상을 두 장 얻고 방어도를 15 얻고 부상 이제 버린 카드 더미로 들어가기 때문에 진화랑 거의 확정적으로 연계를 볼 수 있죠. 난관 극복은 그냥 써도 좋은 카드지만 부상이 두 장이나 들어가는 큰 페널티가 있는데 나가 있으면 그 페널티를 1 에너지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연계입니다. 그래서 난관 진화를 쓸 거고, 그리고 이제 난관 극복으로 들어온 부상은 이사회생으로 태우면서 난관 극복 안 떴으면 진화 썼냐고요? 안 썼을 것 같아요. 결국에 진화가 필요 없는 전투에서는 세력이 깎이는 요인이기 때문에 진화가 필요한 전투에서는 세력을 아껴줄 수 있지만 혈안도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도 기사회생을 안 넣을 순 없을 것 같아요. 부상을 제거해줘야 되기 때문에. 혈안도 지금 강타 불격이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4에너지가 되면 아주 좋은 픽일 것 같습니다. 알화는 이제 제가 불격대기 아니었다면 분명히 썼겠지만 지금은 불태우는 일격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겠죠. 그리고 이제 감시병 같은 것도 쓸만할 것 같은데 불조약, 불타는 조약이랑 좋은데 지금은 별로 필요 없을 거네요. 난관 극복이 지금 진화가 들어옴으로써 아주 좋은 카드가 돼서 앞으로 난관 극복 같은 게 나오면 대부분 먹을 것 같아요. 벽돌이나 대검은 지금 말할 것도 없죠. 대검은 이제 힘 없으면 엄청나게 약한 카드고 힘이 있어도 꽤 약한 카드라서 잘 안 집게 되더라고요. 불뿜기도 나름 괜찮을 것 같네요. 지금 여러 적과의 전투에서 불태우는 일격이 그렇게 좋은 효과를 못 낼 수 있어서 불뿜기까지도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천둥도 괜찮아 보이네요. 천둥으로 취약 걸고 불태우는 일격으로 하나 정리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불뿜기로 이제 여러 적과의 전투를 대비하고 난관, 진화, 기사로 수비하고 불격으로 끝내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불뿜기 짱세. 돈 주고 샀는데 공짜로. 뭐야 이 아저. 포인트 여기저기 다 있는 와 신성이다.
신성으로 불격 강화된 개꿀. 아쉽다. 오, 와우. 오졌다. 됐다. 너무 좋은데. 근데 지금 난관기사 쓸 거면은 타락은 일단 제껴둬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아이언클래드 1등상 타락인데 난관 진화 기사가 없었다면 타락을 집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난관 진화 기생 콤보가 있고 바리케이드를 집은 다음에 바리케이드 난관 극복 이런 식으로 하거나 욕불로 불태우는 일격을 제외한 카드들을 빠르게 제거하고 불태운 일격을 더 빨리 사용하는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리케이드 아니면 지옥불 두 개 중에 하나를 집어야 될 것 같은데 바리케이드는 사실 후반부까지 계속 쓸모가 없을 거라서 조금 고민이 되네요. 난관 진화 기생 콤보를 계속 돌려야 되니까 타락은 지금 필요가 없죠. 바리케이드나 지옥불 둘 중에 하나 난관 극복 지옥불도 상당히 괜찮은 콤보인데 바리케이드냐 지옥불이냐는 뭐 둘 다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야, 아니 고민할 것도 없다. 바리케이드 3에너지여서 쓰기 힘들었는데 이제 스네코가 나오면서 바리케이드를 강화 안하고도 쓸 수 있게 됐죠. 불태운 일격을 계속 사용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은별도 지금 나쁘지 않은 선택지일 거고 눈큐브는 별로겠지만 스네코가 너무너무 좋은 선택지이기 때문에 스네코에 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턴 두 장의 카드를 더 뽑습니다. 모든 전투를 혼란 상태로 시작합니다. 카드를 가져올 때마다 비용이 무작위로 정해집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게임에서 엘리트를 잡는 게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엘리트를 빠르게 처치하고 되게 이제 타격만 지워줘도 백파워는 강할 것 같기 때문에 이쪽에 타격을 제거하고 미리 준비해온 강의 자료인 것 마냥 완벽한 시세 엘리트를 잡고 불태우는 일격을 한 번, 두 번, 세 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제 성소 나와서 불격 강화도 재밌겠다. 오질나게 세네. 불타는 조약. 이제 난간극복 기사회생 같은 콤보로
우리 카드는 다 제거할 수 있지만 가격은 제거할 수 없는데 불타는 조약을 통해서 가격을 제거해줄 수 있겠죠. 아보카도 겁나 세네. 스네코기 때문에 0 에너지는 다 필요가 없고 광란은 함정 카드라서 웬만하면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화염장벽도 되게 좋아 보이는데 돈이 없네요. 사격을 제거해서 불태우는 일격이 더 빨리 잡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기 얼마 안 될 때는 한 장 한 장이 엄청 크기 때문에 두꺼운 덱이랑은 다르게 얇은 덱을 할 때는 한 장 한 장 넣을 때 되게 신중하게 넣어야 돼요. 지금은 심지어 스네코 있어가지고 두 턴이면 덱에 있는 모든 카드를 뽑기 때문에 로 망했네. 그럴 수도 있지. 엔트로피의 영액. 아니 뭐 쓰레기만 나와. 이거 태양계보형 아니었으면 뼈도 못 줄였다. 완전 쓰레기통인데. 이런 전투 때문에 불풍기를 들고 왔거든요. 슬레이더 스파이어서. 아 뭐야 이거 왜 이래? 슬레이더 스파이어에서 이런 여러 적과의 전투를 대비하지 못하면 체력을 정말 많이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 적과의 전투에 대비해야 합니다. 오. 스네코기 때문에 이 코스트 카드 정말 좋죠. 아니 50펀데 방금 전투에서 체력 많이 잃어버린 건 아쉽네요. 아니 없으면 잡잖아. 아니 스네코 대박이네 이거. 작은 상자, 쓰레기 우물, 몸통박치기. 스네코가 아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스네코라서 몸통박치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너도 마찬가지. 인화는 이미 있으니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에게 강화여드 죽어도 강화지. 강화 다 죽어라.
3호는 상당히 쓰기 까다로운 카드인데 보통 바리케이드랑 같이 쓰이죠. 방어도가 사라지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데 보통 3호는 2에너지나 들기 때문에 상당히 쓰기 까다로운 카드인데 스네코가 있으면 그런 일들이 상당히 페널티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스네코 바리 3호는 아이언클래드한테 매우 강력한 조합입니다. 팀 1 이제 3코 뭐야 함뜰까? 어, 형만 좀 볼래? 이래서 화형이 엄청나게 중요한 카드입니다. 아이 카드 뭐 다 똑같은 것만 나와서 얘기할 게 없네. 지금 대결에 넣을 만한 거는 무감각 정도? 근데 무감각도 넣을지 말지 고민이 좀 되네요. 지금 참호 나오면 참호 있는 대로 다 넣어서 아리 참호를 완성시킬 것 같아요. 어둠의 퐁도 나오면 넣을 거고 감각은 조금 애매하네요. 넣을지 말지. 이런. 드로가 너무 아쉽다. 에너지 3코로 그만 나와. 이렇게 참으로 빠르게 방어도를 올림으로써 전투를 매우 쉽게 풀어나갈 수 있죠. 아리사모 스네코는 아주 강력한 조합입니다. 주일 본 영상은 연출된 영상입니다. 집에서 실제로 플레이할 시 내용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막도 이렇게 나오지 않나? 바리케이드 할게요. 보통 바리케이드 같은 게 까다로운 게 바리케이드가 나온 턴에 취약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 스네코의 눈은 그런 단점을 상당히 많이 보완해주죠. 바리케이드를 두 장 써봤자 효과는 똑같지만 바리케이드 0에서 3코스트 중에 3코스트 나오면 엄청나게 까다로운데 두 장을 넣으면 그래도 둘 중에 하나는 0코로 뜨겠지 이런 마인드로 두 장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케이드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도를 알 필요가 없어서 룬반구를 선택하겠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는 타격 수비가 많을 때 도움이 되지만 지금 기사열생으로 수비를 다 태우고 나머지 카드를 빠르게 여러 번 쓰는 게 필요한 상황인데 판도라의 상자에서 수비가 공격 카드로 바뀌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판도라의 상자는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노주도 집을 만하겠지만 지금 룬반 어차피 바리케이드로 방어도를 무조건 쌓을 거기 때문에 룬반구의 페널티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죠. 지금은 굳이 엘리트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대기 완성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엘리트를 안 가려고 했는데 얘네들이 기어이 길을 막고 엘리트 두 마리를 꼭 잡아야 되는 거지 같은 맵이 나네요. 저 이제 상점 들리면서 잃어버린 카드를 제거하고 사물을 더 빠르게 여러 번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파워는 이미 안정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카드를 제거할 수 있는 상점을 들르도록 하겠습니다. 물음표도 이제 백제거 기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음표를 3번 보고 상점을 2번 봐서 2장 더 제거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뭐 다 삼코야. 미친 스네코. 연막탄. 홍 연막탄은 보상을 받을 수 없어서 엄청 싫어하는 포션인데 지금은 대기 충분히 강해서 연막탄 좋을 것 같네요. 들고 와야겠습니다. 계속 공격카드만 뜨는데 공격카드는 이미 불태우는 일격 혼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카드만 계속 나오고 있네요. 에너지가 왜 이래. 냉강 약화를 받지 않습니다. 좋네요. 아니 뭐 똑같은 카드만 계속 나오는데 버그인가? 아니 이번 런에 왜 자꾸 똑같은 카드만 나와? 아니 보스 보상도 1막이랑 2막이랑 똑같이 나왔어. 아니 클로스 라인도 4번씩 본 것 같고 전투의 함성도 3번 본 것 같고 스멜트 타격은 얼마 안 봤지만 요거 신성 노려볼게요. 이 에너지에 모든 카드를 강화합니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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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건 없다. 기존 강력해진 불태우는 일격. 홀쭉해진 네메시스. 또고 예 정말 지금 괜찮은 유물이네요. 산발이 대장이나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감각이다. 돈 아낄게요. 어둠의 봉이었으면 넣었다. 아
지금 상대하기 제일 까다롭죠. 연막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오버 어디 갔어? 다시는 별로 필요 없죠. 아니 똑같은 것만 나와. 아니 애들 다 네 번씩 뜨지 않았음? 버그인가? 아니 안 보인다고 지금 주작질하는 거 봐. 후자판 게임. 대검 이번 런에서 몇 번이나 보는 거지. 스네코의 눈이기 때문에 전투 체면은 넘어가도 되겠죠. 공격 카드를 얻을 때마다 그 카드를 강화합니다. 이제 카드 획득 기회 딱 두 번 남았는데 정말 갓겜입니다. 쫄깃해. 아이고 결국 강화해서 주네. 지금 방어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약화하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나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격파가 나왔으면 더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충격파가 안 나왔네요. 모든 적에게 약화 3, 취약 3 부여하는 충격파가 훨씬 좋았을 텐데 안 나왔기 때문에 로세라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강화해봤자 똑같으니까 잠이나 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가 때려야 되는 횟수는 똑같아. 낭만 어디? 내 코수장 멈춰. 주작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세력이 너무 많이 깎였네요. 대수가 없었어요. 운발겜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 단타야. 아, 에이 그지 같은 게.
비대면서 이제 패턴 뜨고 HSB 784님 3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리사 뭐가 있으면 공격 카드는 뭐가 들어가도 딱히 상관이 없어요. 아크리 그런 놈입니다. 공격 카드는 뭐가 들어가든 큰 상관이 없어. 에노삼 같은 거 잡을 여러 적과의 전투에서 쓸 카드가 필요한 정도. 진화 강화 나는 건 스네코 때문에. 기본 7장 들어오라. 강화에도 큰 효과를 못 볼 거예요. 충격파로 휴양이랑 약화 벌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과방패랑 심장전에서는 연막탄을 못쓰기 때문에 버리고 인터포션과 파워포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카드 발급처. 문해머신님 5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한과방패는 불태우는 일격으로 잡을 수 있겠지만 심장전에서 손상 들어오면 아리차모를 못할 수가 있어서 그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네요. 등반하면서 난관 극복이나 무적이나 더 많은 참호가 나왔어야 했는데 안 나와서 지금 꽤 위험한 상황이라서. 좋지 않네요. 강화가 돼 있었더라면. 마법꽃 뭐야, 필요 없어. 회복 없는데. 아니 이것들 다 나왔던 카드들이잖아. 나왔던 것만 계속 나와. 버그인가? 아 돕고 있네. 잔유물 마법꽃. 어둠의 봉 진짜 필요한 카드였죠. 이사회생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카드입니다. 아이언클레드 드로우를 혼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와우.
불격을 때릴 수도 있지만 방어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어이구야, 김장아 체력 어디갔니? 신붕아, 너 체력이 왜 그래? 얼굴빛이 안 좋다. 얼굴은 없지만 뚱탁. 너무 쉽게 이겼는데. 어차피 쉽게 이긴 만큼, 여기서 쉽게 이긴 만큼 사일 디펙트가 고통스럽게 하겠지. 벌써부터 두렵다. 뭐 그래도 아클 기본 운영은 말하는 것 같아요. 필요한 공격 카드만 집은 다음 바리케이드 혹은 타락을 통해서 방어도를 높게 쌓고 덱을 소멸시키고 강력한 공격 카드를 여러 번 사용하는 게 아이언클레드 기본이다 이 말이야. 아참몸만 외우면 된다. 몸박 대신에 불격이 들어갔지만 몸박이 들어갔으면 불격보다 더 세긴 했겠죠. 타락이 왜 좋은지 설명해달라고요. 0 에너지로 쓸 수 있으니까. 무감각 어둠의 보온 같은 소멸 시너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공격 카드를 더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점수 쓰레기다.